승부차기 연습을 해야 돼 오늘. 어? 네. 나 일단 승부차기 연습을 잠깐 하고 들어가자. 알았지? 어디요? 어디 들어가요? 어디요? 어디 들어가요? 물론 뭐 슈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골키퍼 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해. 그지? 저 올라가요. 오! 저 올라가요. 봐봐. 그래, 가만히 서있어도 늦잖아, 그치, 성우야? 성우야. 자, 승준이, 승준이 막, 나 준비하고 준비 자세, 어. 승준이 막, 나 준비하고 준비 자세, 어. 어? 자. 드리블해서 여기서 자 봐봐라 슈팅 하나 쳐 하다가 오른쪽 한번 치고 그리고 슈팅 슈팅까지 어 그리고 슈팅 슈팅까지 어 알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저기 S자를 그리면서 가는데 공이 많이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제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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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제끼고 툭툭 그렇지 슈팅 좋아 좋아
사림미스 해줘야지. 우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빨려. 너 조금만. 미소 약하게. 너 너무 많이 날린다, 어? 너무 과해, 지금. 너무 과하게 날린다. 12번째 경기입니다. FC 슛돌이와 소마 축구클럽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네방네 뭐 슛돌이가 이제 참 잘한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러다가 예. 스포츠 뉴스에 네. 아, 이 슛돌이의 근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예. 요즘 뭐 선수들의 유니폼이 네. 멀리서 보면은 뭐 그냥 그런데 네. 가까이서 좀 자세히 보면 위에 그 밑에 검정색은 더 진해졌고 네. 위에 그 형광색은 좀 더 밝아졌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바뀌었대는데 예. 네. FC 슛돌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장난은 뭐 여전하죠. 네, 뭐 역시 네. 뭐 변하질 않아요. 네. 네. 우리 저 김 감독 오늘 역시 운동복 차림에 아 우리 매니저 연두양은 오늘 간호사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백의 천사 같은 이현도 매니저. 네. 네. 제 우토리만 입은 네. 원피스군요. 아, 입었죠. 네. 아, 저 상대 선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1919년 창단 회원수 500명 소마 축구클럽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자 선수가 두 명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장에 지금 맨 끝에 있는 소마 네. 축구클럽의 맨 끝에 있는 저 작은 선수 있죠. 네. 네 저쪽 팀도 무지 산만하네요. 아 서로 뭐 네. 네. 산만함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네. 그 원래 눈빛 교환하잖아요. 격투기에는 그렇죠. 네. 이 아이 매치에서는 서로의 산만함을 교환하면서 네. 서로의 정신없음을 알리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저 네. 축구공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아 그렇죠. 예. 네. 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네. 이 경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한. 자세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네. 공에 부황 자국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아주 동글동글한 게. 아 부황을 많이 떴네요. 네, 저게 이제 컬러 색깔별로 네. 있거든요. 공에 나쁜 기운이 전혀 없는 거죠. 공이 예. 아주 건강하죠. 네. 아 지금 지우가 굉장히 긴장했어요. 아까 여자 네. 여자랑 악수하는데요. 여자 선수랑 악수하는데 처음 보는 여자 선수와 네.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네. 눈빛 좀 긴장하고 좀. 어때 지우야? 긴장돼? 아닌데? 이길 것 같아 네가? FC 슛돌이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네. 아 진열은 벌써 두면 안 되는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아 일단 최성우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만은 최전방의 최성우 선수가. 네. 요즘 뭐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었잖아요. 그렇죠.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누구의 공이 될까요? 자 나옵니다. 조민호. 조민호 선수 아주 안정적이죠. 아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네. 이번에 앞쪽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좀 짧았습니다만 이승권 걷어냈고요. 이승권 나가는 거. 자 짧게 머리를 자르. 그리고 네. 네. 아, 삭발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2승을 위한 삭발투원. 네. 네. 자, 오른쪽 연결. 박동윤 선수가 오른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는 김태현 있고요. 안쪽 연결. 그러나 다시. 좋습니다. 김태현이 수비가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몸으로. 김태현 몸으로 막아내고 계속해서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수비가 두텁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길게 연결. 이승권 걷어내고요. 아, 공단입니다. 박동윤 선수 7개월 아, 역시 잘하네요. 역시 저 네. 이승권 같은 저 10번. 네. 자, 지금 소마의 10번은 최전방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 신현우 선수 지금 또 잠깐 또, 엎드려 있는데요. 아, 또 아유. 다쳐. 아이고.
누구야? 한우? 한우 누구야? 은혜야 괜찮아? 들꽃 겸 감독 김종국 감독이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네. 네. 진현우 선수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아. 엄마 같은 김미옥 주심이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 현우 괜찮아요. 어우, 옛날 같으면 울었을 텐데. 아, 잘한다. 지금 중앙선을 전혀 넘질 않고 있어요. 네, 붙박이에요. 네.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국가대표의 또 경기를 한번 더 보고. 그렇죠. 네, 또 네. 이게 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큰 공부입니다.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큰 공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최태우 선수가 몸을 날려봤는데 네. 자, 요거 위기에요. 아, 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요거 위기에요. 태연 정면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슈팅했습니다. 정면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슈팅했습니다. 다시, 보는 거. 멀었다. 정면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슈팅했습니다. 다시, 보는 거. 조민호가 잡아서 네. 앞쪽으로 길게 처리. 잘했습니다. 10번이 잘한다. 어, 잘하네요. 네. 오, 진짜 빠르다. 원래 10번이 잘하는 거예요. 10번? 아 그래요? 예, 10번이 10번이 저도 10번입니다. 이렇게. 그러는 공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승원 잡고 나오는데요. 잘했다. 이승원 잡고 나오는데요. 아 빨라요 이승원. 김태훈 온 몸으로 또 잘 압박을 했어요. 진현우, 진현우, 또 치고 들어갑니다. 아, 또 공구다 먼저 뛴대요. 아, 또 공구다 먼저 뛴대요. 박도윤, 박도윤 선수 또 좋은데요. 나옵니다. 박도윤 왼발 길어요, 길어요.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나간 공. 네. 자, 김태현 선수가 초반에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박도윤 선수가 아주 위협적인 선수군요. 네. 왼쪽에서 조민호 또 나옵니다. 아, 조민호 달려 들어가서 조민호. 자, 이것이 지금 개인기에 자신이 붙었는데. 네. 요즘 뭐 재밌죠. 요즘 뭐 재밌죠. 네. 지금 또 수비수가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호 선수가 뚫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 요거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호 선수가 뚫기가 쉽진 않습니다. 아, 요거 앞쪽으로 지금 시대. 자, 심심하던 차에 예. 올라오는 공은 잡아요. 네. 네. 심심하던 차에 한번. 어, 이 좋아졌네요. 아, 좋아졌어요. 예, 정말 첫날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한 10여 멀티를 날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슈돌이 선수들이 보내는 관심 아, 네. 굉장히 뜨거운데. 자, 뻗어낸 공. 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요. 아, 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 지난 경기 때 이호리 씨가 우리 중계석을 한번 챙겨 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슈돌이 팀 중계 잘 했고. 아, 진짜. 예. 전화 안 돼요? 아니, 악수는 왜 받지? 이분은 전화 안 챙겼죠. 아니, 어쨌거나 이 가슴 네.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슴 네.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요 왼쪽 좀 뒤에 김태훈 선수입니다. 네. 자, 요 왼쪽 좀 뒤에 김태훈 선수입니다. 자, 요것이 아 코너킥. 요것이 아 코너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좋은 기회네요. 와. 오! 잘했어. 바로 골을 모았어. 그 뭐야? 앙골라 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옆으로 갔을 그 골대 앞으로 빗나갔대. 그 그런 때 느낌 아시죠? 저 좀 봐주세요. 이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못 맞고 흐르는 공인데요. 자 이번에는 소마가 공을 따냈습니다. 저 선수가 덩치가 좋네요. 네. 덩치가 좋네요. 자 그러나 의외로 킥은 약했는데 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어, 벌써 끝났어요? 네. 어허. 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는데 네. 아주 어떤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러게요. 아 이거 뿌리면 되니까? 할 때만 시원하게 해줄게. 시원하게 그래. 아무 칠 수가 없지, 약인데. 아까 배 맞았어요. 배 맞았어? 그럼 아래 너도 다 고치자. 민호야, 아니 민호야, 채문이가 사이드에서 공격하면 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가야 돼, 알았지? 어? 너도 빈대 똑같이 찾아가. 태훈이랑 둘이 똑같이 그렇게 계속 해야 돼, 알았지? 네? 봐봐. 네, 조금 아파요. 봐봐. 배 맞았어요. 배꼽이 들어갔다. 가자는 배꼽 들어갔어. 배꼽 나오게 된 거 아니야? 오늘은 효리 안 오네.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민수 제자리 세시면 된다, 안 된다. 나가버리면 돼, 안 돼. 그렇지. 딱 차례 제자리 세시면 움직여야 돼. 알았지? 민우는 가운데 그대로 나갔어. 현수, 오른쪽. 알았어. 높은 데 올려놔야 돼. 그래야 붓기가 안 생겨. 다 말해 대고 싶은데. 그래? 웃어봐. 코치님은 여자들만 맨날 따라다니잖아. 어떻게 해? 아니 저 소문 낸 거 아니야? 여자들 따라가가지고.
여자들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자, 전반전 뒷부분 네. 또 다른 치폰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오지우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오지우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자, 안쪽 연결 곽도윤이 잡았는데요.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왼쪽에서 곽도윤, 아. 왼쪽에서 곽도윤. 아. 아, 진현우도 태클이 되네요. 아. 네. 진현우도 태클이 되네요. 아. 네. 자, 오지우가 거덜났어요. 오지우. 예. 자. 오, 지우야! 와, 지우, 와, 지우야! 오지우 선수 일단 아, 첫 시작이 좋았네요. 네, 두 명의 태클을 피해서 공격을 네. 했던 그 소마의 공격수를 네. 아, 오지우가 최종적으로 걷어냈어요. 네. 자, 저래야 이제 또 자꾸 자신감이 붙죠. 그렇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 있어. 의자 하나 갖고. 야, 저기 이거지. 의자 하나. 아, 알겠습니다. 받아. 저 나름대로의 나름 잘하는 공격이에요. 네, 포스가 느껴져요. 자, 앞쪽으로 찼습니다만은 김태훈. 자, 한 사람만 제끼면은 네.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아, 수비를 조금 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패스벅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그리고 전쪽 팀이 네. 수비를 너무 많이 하네요. 수비를 수비. 안 나오네요. 세 명이 네.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철벽 수비인데요? 어차피 상대팀 전술은 크게 변화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 아, 김태훈 선수가 앞쪽으로 좀 나가 있고 말이죠. 네. 앞쪽으로 찬 것이죠. 네. 앞쪽으로 찬 것이죠. 자, 달려면 자! 아, 골대 맞았어요. 네요. 아깝습니다. 아, 김태훈. 아, 그러나 참 좋은 공격이었어요. 아, 예. 찬스를 잘 살렸는데 아쉬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전술이고 뭐고 네. 전술이고 뭐고 무너지게 되죠. 자, 진현우. 여기서 이제 상대팀 선수들이 이제 동요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만 예. 멀리 가지 않아요. 오지우가 아이 매치 특성상 아, 이번엔 내버려뒀네요. 그 전술이라는 게 네. 전반전 시작하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깨지거든요. 그렇죠. 네. 생명이. 네. 어? 어, 너 앉아 있어. 언제 일어나서 또 앉아. 앉아. 쉬어, 쉬어. 몸이 생명이야. 거기 앉아. 아, 정말 열정은 못 말립니다, 진짜. 아, 그래. 저도 어릴 적엔 이랬죠. 성우는 못 말려요. 성우는 못 말려요. 아, 그러나 이 소마는 아, 전술이 그대로예요. 네. 아, 세 명의 선수들 안 올라오고 말이죠. 네, 그대로. 네. 자, 한 명 바뀌었어요. 지금 4번에. 네. 네, 이쪽에. 제발 알아볼게. 저기 어. 누구지? 어디서 맨 처음에 무섭게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무섭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부산다?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 제주도. 그치? 빨리 많이 빠져가지고. 야, 좋아. 야, 최종, 최종. 내려와, 내려와. 다시 준비로. 자, 요것이 어떻게 되나요? 자, 자, 요것이 어떻게 되나요? 자, 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 지승주! 잡아! 아, 그래! 아, 잡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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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아, 야, 승준 잘했다! 승준아! 야, 하나 막았다, 하나 막았어, 야. 진짜. 승준아, 화이팅! 어. 지승준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이번 슈팅은 조금 뜨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단은 벨트 위로 오는 공은 일단 지승준이 약간 좀 약해졌는데. 그렇죠, 아, 이번엔 멀리서 찼는데요. 아, 이번엔 멀리서 찼는데요. 잘해요, 잘해요. 쉽게 잡았습니다. 이제 침착하고 킥도 좋아지고 네. 섹시 섹시 어, 저 오, 섹시 승리 섹시 진현우 진현우 자 진현우가 몸싸움에서 진현우가 몸싸움에서 네 자 오지우 선수가 오늘 아주 또 악착같이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 오지우 거덜했습니다. 아, 이거 됐어. 잘했어. 저기 지우야 골대 앞에 골대 앞에 가있어. 골대 앞에 지우야 빨리 주의. 골대 앞에 태훈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지우만 하는 쟤를 못 봤대요.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지금 2번을 빼놓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다 올라가 있고요. 네. 다 올라가 있고요. 네. 자 뒤쪽 달려가서 달려가서야 되는데 아 진현우 선수가 흘러나올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못한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뺏겼네요. 그러나 이승만 아 좀 아 위험합니다. 안 되는데. 아 위험합니다. 안 되는데. 자 김태수.
아, 지승준의 갈수록 멋있는 모습들. 또 다시 승훈이 경관했습니다. 승관이 최종에서 한 명 계속 나와 있는 거 놓치면 안 돼. 알았지? 제가 혼자 볼게요. 현우 어두워. 승관이가 가끔 공격 올라가잖아. 그럼 안에 비면 현우 네가 내려와 줘야 돼. 알았지? 아, 왜요? 아, 나 감동이야. 지우가 자, 김태훈. 자, 오늘 조민호가 지금 또 수비 진영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내려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태훈에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우와, 성우. 나이스. 어? 소마는 오늘 뭐 이기겠다는 작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지지 않겠다는 네, 작전이에요. 일단 뭐 수비수를 네. 많이 두고. 네. 수비수를 많이 두고.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제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걷어냅니다. 아, 이승권. 이번엔 헛발이 아닙니다. 아, 반대쪽에 지금 자, 태훈이! 반대쪽에 지금 이게 또 좀 기는 봤는데. 야, 길게 줘야지. 아, 정말 다리가 하나 애들 길어 이렇게.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 그러나 이 상대 수비수의 몸집을 보십시오. 이 130cm의 장신, 주로 120cm 되면은 키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선수. 하는데, 네, 최일림 선수가 공을 찾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씩씩합니다. 네, 마치 그 헤어스타일이 그 독일군 헬멧 같은 네. 아주 독특한 헤어스타일. 네, 자, 예림아, 터프한데. 네,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올라가면 좋은 기회입니다. 일상공격 재킷 딱 볼 수 있고요. 반대 태훈이 나가! 지영은 뭐 들어가요. 밑에서 잡아냅니다. 몸을 막 던지네요. 태훈이 좋아! 태훈이 그렇지! 태훈아! 태훈아 반대 빨리 나가야지 좋아. 자세히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면은 이것도 볼만한 경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뚫어내야 되는 건데 이걸 힘으로 뚫어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작전으로 뚫어낼 수도 있어요. 진현우 잘 찼습니다. 진현우 잠깐 찾기 중이다. 안 들렸어요. 자, 김태훈 안쪽 연결. 발을 내줬으면 들어가는 골인데. 괜찮아. 앙골라도 해서. 저거는 네. 원래 세계적인 선수들도 네. 저럴 때가 있어요. 그냥 승부 비디오를 몇 번을 봐야 되겠어요. 아, 너무 아깝기는 합니다만은. 어? 슛! 멀리서 그렇죠. 아이고. 대원아 그렇지. 왔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죠. 아, 일단 잡고요. 그렇죠. 요거 잘해요, 요거. 자, 조민호. 공을 뺏겼나요? 아, 최성우. 최성우의 태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 짧은 다리에 태클에 네. 걸리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자, 조민호. 아이고. 아, 여기서. 자, 역습이에요. 같이 나옵니다. 승준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소마 감독의 기본 작전은 이제 수비수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또 올라오지 말라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인적인 공황판단 말이죠. 네. 김태훈도 치고 나옵니다. 아이고 주황도. 아, 김태훈도 치고 나옵니다. 아이고 주황도. 아, 그러나 터치 감독 PD가 넣어줬어요. 예. 혼내나요? 그리고 저쪽 수비가 많잖아 지금. 수비가 3명이야. 어? 그렇지. 너 혼자 하면은 찬스 안 난다. 패스패스 해야 돼. 그래야 수비가 다 떨어지지. 야, 남자는 이 따뜻한 마음과 그 열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여자들은 다 좋아하게 돼 있지. 알았지? 해라. 어? 뭐가요? 그러거든요. 자, 죄송해요. 자,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자, 치고 나옵니다. 아, 조민호. 아, 조민호. 드리블이 좀 추박한 한 번의 터치가 여기. 그렇죠. 여기. 그렇죠. 자, 또 치고 나옵니다. 자, 또 치고 나옵니다. 곽도윤 치고 나옵니다. 페널티리아 오른쪽, 안쪽에 연결 하나. 리아 오른쪽, 안쪽에 연결 하나. 지금 잡아냅니다. 와, 승준이 뭐. 승준아, 천천히 해라, 천천히. 마술성인데요, 마술성. 아, 거던에게 싸움이었는데요. 자, 최성우. 김태훈, 조민호. 조민호, 조민호. 조민호, 쳐나옵니다. 조민호, 내리기 회초. 쳐나옵니다. 조민호, 내리기 회초. 아, 지금 아, 이번에도 조민호 아주 야심차게 찼는데요. 잠깐만. 야. 아, 시도는 좋았다. 진짜 좋았다. 김태현 선수만 막으면 돼요. 예. 네. 잘 막았죠? 김태훈, 곽도윤. 김태훈, 곽도윤. 자, 치고 올라가. 자, 김태훈 혼자. 아, 김태훈 좋습니다. 김태훈. 자, 아, 마지막. 좀 길다 싶으면은 걸려요. 자, 아, 마지막. 좀 길다 싶으면은 걸려요. 자, 김태현입니다. 김태현은 어떻게 할까요? 슛! 오! 지금도 선방! 선방! 이번엔 제대로 슈팅을 때렸는데 와, 승준이 진짜 잘한다. 와, 진짜 많이 들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승준이 왔어? 네, 실점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위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 지승준 선수가 막아냈어요. 네. 자, 수비, 네. 자, 수비수가 공을 밟고 아, 이게 아, 오지우가 일단 걷어냈는데요. 아, 계속해서 날 들어오네요, 곽도윤. 아, 계속해서 날 들어오네요, 곽도윤. 지승준호! 곽도윤. 지승준호! 아! 아, 계속해서 날 들어오네요, 곽도윤. 지승준호! 돌이 그냥 무너질 팀은 아닌데요. 자, 이게 마지막 이제 공격을 다 네. 가담해야죠. 네. 자, 진현우 치고 나옵니다. 진현우. 진현우. 모처럼 돌파가 잘 됐네요. 진현우 조금 더 나와야죠. 자, 진현우가 빼세요. 사람을 위해서. 아, 경기가 끝납니다. 아, 경기가 끝납니다. 아, 경기 끝났습니다. 소마가 FC 수도를 1대 0으로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심스럽게 2승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네. 이격을 당하는 1실점은 한 게 결국 네. KBS 한국방송